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대시간 같은 사뿐을 등산을 했어요. 자, 여기는 경기도 인근 야산이고요. 오늘 뭐하러 왔냐,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 혼자 온게 아니에요. 바로 이 채집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짜잔 드군조아 친구랑 채집으로 같이 하러 왔어요. 제 수제자인데 엄청나게 듬직듬직한, 오늘 여기에서 홍다리 사슴벌레가 많이 채집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채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땅땅 눌러주세요. 자, 잠깐만. 이야, 자 여러분들, 이야 이게 나무가, 이게 참나무는 아닌데 약간 팽나무 같은데, 이런 나무에 홍다리 사슴벌레가 있다는데 우선은 좀 좋아 보이는 밑둥을 하나 찾았어요. 우선 쳐보지도 않았지만 우선 오로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야 사슴벌레 채집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애벌레 나왔죠? 오, 지금 봤는데 홍다리 유충 같아요. 야, 바로 나와버렸어요. 특이하게도 시큰은, 이게 지금 옆에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게 약간 시큰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다 나갔나 봐요, 여름에.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타이밍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오나요? 야, 아깝다. 자, 이거는 지금 다시 찾은 밑둥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시큰이 엄청 있죠? 지금 땅 쪽으로 시큰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잘 파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솜처럼 약간 좀 목질이 좀 약하면서도 잘 되는 그런 건데, 오, 뿌리 쪽에, 여기 쪽에 시큰 되게, 연결 되게 잘 돼 있다. 요거를 다 뽑아버려야겠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야. 야, 여기. 이게 시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야, 뽑아봐야겠다. 뭐가 나올까? 이게 진짜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야, 야, 어, 뭐 나왔어? 오, 홍다리가? 홍다리 같네. 어, 야, 누가 산다. 자, 좋아요. 저는 여기다 놓고, 어, 성충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홍다리, 애사슴벌레, 뭐 다우리아,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큰이 많이 있어요, 진짜. 와, 시큰. 야, 시큰 진짜 많네. 야, 야, 자, 여러분들. 야, 지금. 야, 하다가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인데요. 이게 왜 홍다리냐? 말 그대로 홍색 다리를 갖고 있어도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 자, 얘네들은 맥시멈 5cm까지 성장을 하고 제가 5cm까지 키워봤어요. 근데 기네스는 5점 몇이라고 하지만 거의 5cm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 3cm에서 3.7cm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야, 만났다. 이야. 야, 이쪽 부분에 나왔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 또 있습니다. 100%. 야, 이렇게 잔해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느낌이 좋아요. 제 생각에 한두 마리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나무들 많이 찾으면 더 나올 거예요. 어? 으아! 아. 오케이. 이야, 자, 자 여러분들 또 나왔죠? 아, 이거는 진짜 100% 홍다리 유충이네요. 자,
한번 잘 봐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몸의 색깔, 그리고 살찐 정도, 그 다음에 두각, 턱, 색깔 뭐 이런 거 다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 도끼질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왔죠? 안녕? 이 친구들은 제가 다 한번 소중하게 기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집을 제가 키울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큰 보이시죠? 자, 또 나왔죠? 자, 이게 번데기망이고요. 지금 이게 홍다리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지금 색깔로 봐서도 그렇고, 등의 광택이나 모양으로 봤을 때 성충된 지 지금 올해 돼봤자 이틀?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야, 좋아요. 이야, 또 나왔죠? 자,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저기 안에도 한 마리, 두 마리 나왔어요. 야, 그래도 아까 화탕친 나무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전량 다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야. 어! 뻑뻑해요. 야, 시큰보소. 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대리만족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야. 네, 사슴벌레 같은 거는 이런 거 그냥 산란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산란할 때 산란목 대신에 넣어도 여기다 산란해요. 다우리아나 뭐 애사슴벌레 이렇게 소형종들은요. 야 우리 토곤자 친구가 뭘 잡았어요? 최대형? 와, 4cm 넘어 보이는데요? 어? 와, 최대형? 최대형? 몇 cm? 최대 4cm? 총이 넓은 줄 알았어요 이거. 어? 아니야. 이거 3.6cm입니다 원래 밖에서 보면 커 보이는 법. 자, 야, 한 건이네요, 친구가. 야, 수컷보다 큰데? 아, 수컷만 하네. 야, 수컷만 해요. 자, 이 암컷도 엉덩이가 발이 되게 빨개. 와, 근데 두툼하네. 야, 잘 잡네, 역시. 진짜 고수예요, 역시. 또 나왔어요. 야, 지금 돌아가면서 나무 한 나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잘하네. 이게 도끼질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는데 시큰을 찾아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네. 야, 이거 짱 크다. 야, 이 시큰도 있고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장수똥인데? 오? 야, 장수야, 여기 장수똥 있는데? 장수똥이 달려요? 야, 장수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바로 엎어버리니까 장수 똥이 나와버리네. 야, 아, 여기 똥이 되게 많네. 이 파면 나오는 거 아니야? 땅 좀 파봐야겠다. 아, 야, 여기 파리도 있네. 야, 이게 장수 똥. 자, 여러분들 이 장수 똥 짱 많은데요? 야, 나와라. 야, 여기 똥 봐봐. 이거 뭐야? 아, 와, 지렁이다. 지렁 키우기. 야, 저기 나왔다. 야, 진짜 나왔다. 야, 여기 있었는데. 야, 여러분들. 와, 장수풍뎅이 벌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런 데서 나오는구만. 야, 여러분들. 야, 좋아요. 장수풍뎅이 벌레 나옵니다. 와우. 이 좀 짱 커요. 야. 오. 여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방을 생물에게 내어준 친구, 중학생 친구인데, 지금 여기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있어요. 자, 또 나왔어. 내 생각에 이거 빼면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뽑을 수 있을까요? 동면하느라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야, 수컷이냐 암컷이냐? 수컷이냐 암컷이냐?
암컷이죠. 야, 암컷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엄청 크다. 어, 암컷인데 이 정도면 크네. 또 나왔나요? 오, 지렁이 써수. 오,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다. 무지개 색깔 나오는 지렁이.